네, 11결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신이 빗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게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 지급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홍 부총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KBS에 출연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새롭지는 않은 게 1차 지원금 때도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홍 부총리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포도가의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가 그거를 구직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100% 지급해 드리고요. 만에 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100%보다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자 경제부총리의 뜻이 저런데 네. 한 번쯤은 좀 들어줄 법도 한데 이번에 뜻대로 될까요? 쉽게 전망하기는 힘들겠지만 홍 부총리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며 의견이 관철되도록 협의는 하겠지만 노력대로만 꼭 돼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둔 거죠. 네. 소신이라기엔 아주 굳건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통합이냐 사면이냐. 자, 내일 대통령 신년사가 지금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언급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내일 신년사에선 통합과 포용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죠.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이 톤이 많이 달라진 게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네.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가 임기 5년 차인데요. 예. 그런 만큼 새로운 정책 담론을 던지기보다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잘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등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통합. 과 포용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면서 사면을 언급했었거든요. 내일 과연 사면 얘기가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집니다. 따라서 14일 전에 열리는 내일 신년사에선 사면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신 이달 중순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선 사면에 대한 구상을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14일이라면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이 실제로 된다면 어느 정도 복선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밀고 당기고 자 어느 분야에서나 밀당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네.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영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경선을 위해선 여론조사를 하면요. 지지 정당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데요. 네. 그럴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 정당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당 후보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예. 중도층에 강한 안철수 대표에게도 좋은 시그널이 될 거란 분석이죠. 뿐만 아니라 당 외부 인사가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안철수 대표와 같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거나 단일화가 불발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 안 대표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 대표, 당장은 입당에 응할 마음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선거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일까요? 오늘의 열랑야랑은 3개월 전으로 정해봤습니다.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시간을 끝까지 벌어야 서로가 유리하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